부르셨습니까, 회장님? 자네가 말해보게. 소량 이벤트 기획안 누구 아이디어야? 왜 말 못해? 어서 대답하게. 바른 대로 대답해. 자네가 서팀장 아이디어 도용한 건가? 전 도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이 낸 기획안이 똑같지?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?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. 우연의 일치라. 알았으니까 자네 나가봐. 네. 너 부끄러운 줄 알아? 아랫사람도 널 감싸주는데 상사인 네가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 씌워? 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? 대체 나를 얼마나 더 망신시켜야 정신 차릴 거야? 자, 아버님, 고정하십시오. 아니에요. 전 도용하지 않았어요. 한승희가 그런 거예요. 제 걸 보여줬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입 다물지 못해! 아버님, 서 팀장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열의가 넘쳐서 잠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. 자네도 똑같아. 재경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자네라도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?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사람을 끌어주는 거야.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? 모든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서동의 딸이 서동의 거울이 돼야 될 네가! 넌 자격 미달이야. 오늘부터 팀장 자리 내려놔. 아버님. 그만 나가봐. 아버지, 제가 잘못했어요. 용서해 주세요. 일어나, 어서. 잘못했습니다. 아버지, 용서해 주세요. 아버님, 용서해 주십시오. 이 사람 임신도 했습니다. 아버님, 이번 한 번뿐이야.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땐 그땐 회사 일에서 손 떼는 거야. 알았어? 네. 그만 나가봐.